드시죠, 그쵸?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나온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한 분씩 어떻게 마음을 훔치게 될지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씨부터 갈까요? 아니면 누구부터 인사해 주실까요? 서로 양보하는 이 모습.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뮤지컬 램프에서 톰 콜린 역을 맡은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램프에서 미미 역할을 맡은 김수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램프에서 로저 역을 맡은 오정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램프에서 마크 역을 맡은 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앤 역할을 맡은 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렌트에서 엔젤 역할을 맡은 김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난 엔젤. 안녕하세요, 김우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렌트에서 로저 역을 맡은 장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 역을 맡은 아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콜린 역을 맡은 유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코인 역할의 정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린 역할의 민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린 역을 맡은 전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니 역할의 임정무입니다. 와, 이렇게 해서 모두 인사를 했다. 인사하는데도 막 설레네요, 진짜로. 박수 너무 강렬해요, 재림 씨. 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작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연 한두 분이 극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8명의 친구들이 정말 극의 활기를 북돋으면서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이죠. 그리고 이 8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각각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 공동체가 모여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회가 커져서 지역과 국가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공동체로 느껴진다. 네,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인데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했던 말 기억나죠? 들어오면서 재림 씨 빼고 다 닮았다. 정말 왜 친하고 그러면 닮아간다고 재림 씨는 아까 되게 잠깐 다른 쪽에 있었는데 다 닮았어요 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제는 너무 친해진 친구처럼 느껴져요. 많이 친해졌죠? 어때요? 네, 너무 많이 친해졌어요. 연습실에서 울고 웃고 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예. 자, 어느 정도 친한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 텐데요. 지금 그리고 네이버 생중계로 전 세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앱을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안방 1열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예, 반갑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렌트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야기를 위해서 그 연관 검색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단 렌트하면서 뭐가 제일 떠올라요? 지희씨. 네. 렌트하면 떠오르는 거. 사랑. 사랑. 네. 좋아요. 재림씨는? 렌트하면 떠오르는 거. 저요. 예. 저는 No Day But Today. No Day But Today. 네. 오늘이다. 그날은 오늘, 오늘이잖아요. 오늘, 지금. 그렇죠. 네. 가볼까요? 연관 검색어 띄워주세요. 자,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천렌트도 있고 1300대1 조나달라슨 송스루 뮤지컬 눈물바다. 자, 저희가 뭐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송스루 뮤지컬입니다. 송스루 뮤지컬 렌트만의 매력이죠. 송스루 뮤지컬이 뭔지 호영 씨가 설명 좀 해주겠어요? 네, 이제 보통 뮤지컬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뭐 TV에서 뭐 개그 프로그램 나오지만 또 이제 드라마 대사를 하다가 대사의 감정이 더 이제 격해지거나 감정이 더 올라오면 노래로 이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뮤지컬 렌트는 사실 모든 대사들이 다 노래. 그래서 굳이 따지면 대사의 분량이 정말 현저히 적고 전체적으로 공연 시작과 끝이 다 노래로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로 모든 걸 담고 그렇죠. 있는 거죠. 메시지, 네. 대사 이게 사실 그냥 보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어요. 저도 송스루 뮤지컬 굉장히 좋아요. 보면서 즐겁거든요.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 아이비 씨 어때? 처음 도전하죠 송스루? 아, 네, 진짜 저도 송스루 처음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멜로디가 이렇게 서정적인 멜로디가 많은데 대사는 또 가사는 화내는 가사예요. 저희들 다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냥 멜로디에 속지 말라는 말을 연습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줄 때는 얘를 들어주면서 해야죠. 바이비씨 이렇게 우리가 얘를 들어줘야 아 그런 거구나. Without you 화를 내면서 아 시키니까 숨말리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토스 하시겠어요? 아예 좀 다른 사람 누가 없을라 너 가봅시다. 좋아요. 네. 그 좀 이제 왜 너가 끼어드냐 이 싸움에 이게 있는데 굉장히 멜로디는 천천히 넌 뭔데 제가 누구랑 뭘 하던 뭔 상관이야 이렇게 뭔 상관이야 도덕죠 피치가 좀 떨어졌는데 저도적이야 굉장히 살짝 떨어졌는데 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노래도 잘 들리는데 대사가 되게 잘 들리네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노래를 막 부르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는데 쫙쫙 고치네요. 심지어 모두가 싸우고 있을 때 이제 마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리는 거예요. 근데도 너 뭔 상관은 그냥 여기서 진정해. 야 제발 좀 이것도 박자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얘들아 좀! 이러면서 얘들아 네. 좀! 거의 약간 랩하듯이 이렇게 박자 안에 이게 비트도 타면서 딜리버리까지 네. 그게 참 완벽하네. 종혁씨 지금 동공이 심하게 흔들려. 나도 시킬까? 너도 시킬 거예요. 자 종혁씨 아, 저도 그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멜로디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뭐 나란나네나나네나니나니나니나니나 이런 멜로디인데 되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맞아 난 떠나줘 산타페로 저 자식하곤 잘 들어 멜로디 발라드인데 네, 근데 그 감정이 확확 쏘는 걸 해야 돼서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도훈 씨 하다 보면 이게 송수를 매력도 있지만 네. 하나 단어를 틀리거나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거기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방지하고 있나요? 방지 한번 저질러면 방지를 할 수가 없는데 안 그래도 그 저희 연습 중에 조앤이랑 같이 이제 그 밧줄을 꺼내면서 거기가 노래를 가다가 대사를 해요. 근데 그 박자를 이제 못 세고 있다가 서로 둘 다 밧줄 줄타기 좋지 해야 되는데 밧줄 조색 좋지 올라가죠 나야 이렇게 하게 된 경우 많아가지고 이 거의 진짜 네. 게임처럼 네, 그렇지 않으려고 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아,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금 네이버 그 생중계 실시간 반응 뛰어납니다. 유미님이 너무 잘한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한다. 예, 저 본인 아무것도 안 한 걸로 했는데 네. 유지플레이님이 얼른 보러 가고 싶어요 정말. 지금 그리고 외국분들도 댓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예. 지금 그거 이제 통역이 되는 대로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그리고 또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 명언 자판기 있네요. 명언 자판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전달 되게 잘 된다. 그러면 거기에 노래를 부르면서 대사 전달이 잘 되는데 또 렌트에 명대사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명언 자판기. 배우분들이 직접 뽑아주셨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대사 이거다. 공개합니다. 아 쭉쭉 나와요. 그때 달라요. 52만 5600분의 소중한 날. Today for you, tomorrow for me.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좀 다양하게. 내 집에서 같이 살아요 등등. 삶을 놓치지 마도 있고요. 지금 영상 검색어 이제 예, 명대사, 명언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이 토크의 제목이기도 하죠. No day but today. 정말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대사를 세 분이나 뽑아주셨어요. 본인이 뽑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원영 씨, 효진 씨, 두은 씨가 뽑아주셨어요. 요 얘기 한 번만 나눠볼까요? 네. 이 렌트라는 작품 그리고 저희의 모든 분들의 삶에 가장 큰 메시지를 주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평생 이 말을 계속 놓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희는 어쨌든 배우로서 그리고 저희를 찾아주실 수 있는 분들께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직업으로서 매 순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네, 그런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네. 오늘이 너무 소중하죠? 네. 너무 소중해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같이 있는 이 순간이 아까 저희들도 다 첫 곡 끝내놓고서 뒤에서 막 울컥한다고 그 벅차고 서로 네, 계속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도현 씨 네.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표정으로 오늘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 느껴져. 너무 느껴져. 자 이름은 효진 씨. 아 네. 효진 씨도 한번 갑시다. 표정으로. 표정이요? 표정으로. 네. 왜냐면 투데이잖아요. 네. 네. 우와. 그 어떤 백마디보다 이 표정 하나로 다 느껴지는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멋져요 효진 씨.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사 내 집에서 같이 살아요. 요 대사 조경 씨가 선택하셨죠? 네. 저는 그 콜린이랑 엔젤이 한 경우는 듀엣곡인데 그 가사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집에서 같이 살아요. 바라는 건 오직 천 번의 키스. 그것도 그렇고 사실 콜린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면서 지금 내 처지를 두려워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까 이 한몸뿐이라 별건 없지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너무 잘 느껴져서 전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말보다도 정말 힘이 되는 그쵸? 나를 알아주는 그런 말인데 나영씨도 선택을 하셨어요? 이 대사를? 네. 저도 그 사랑이 느껴져서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같이 살다가도 누가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나의 선택으로 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선택 아니면 죽음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죽음은 언제나 누구한테 온다는 그 생각 그래서 그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지만 그 이후로 떠나고 남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생각도 들면서 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연습하다가 울컥불컥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두 분이 제일 즐거워 보여요. 재경 씨랑 허영 씨랑. 예. 자 그리고 어머 그런 말이 있네요. 생중에 실시간 반응에 와인 안님이 경림님 MC 진짜 잘 보시네요. 우리 매니저가 이번에 새로 왔는데 연일하고 있어요. 예.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요. 자 그리고 시즌스 오브 러브의 가사를 보면 52만 5,600분의 소중한 나 이거 뭐 사실 시상식에서도 많은 배우분들이 무대를 펼쳤고요. 그리고 오디션 볼 때도 정말들 많이 하시고 이게 결혼식 축가로 그렇게 또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지금 아셨죠? 예, 예. 결혼식 축가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 때문에 1년이 52만 5,600분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아 씨가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이 노래는 사실 학교에 입학하고 뮤지컬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밥 먹듯이 부르던 노래인데 이거를 선배님들이랑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부르다 보니까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우리들 눈앞에 놓인 수많은 날 근데 한 번도 이거를 진짜 가사를 되뇌이면서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습하면서 아 진짜 나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엄청나게 소중한 거였구나 라는 거를 매번 깨닫고 또 까먹고 다시 노래를 부를 때 또 깨닫고 또 까먹고 하루에 몇 번씩 불러요 이 노래? 연습하면 돼 계속 아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런가 하면 지금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다희씨가 골라주셨죠 조금 전에? 네 다희씨 왜 그때그때 달라요? 이게 대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 공연 작품에 나온 대사는 아니고 말도 안 되게 어느 날은 아웃나잇이 노래가 그렇게 신나는데 팍! 하자마자 눈물이 날 때가 있고
꽃밭일 때가 어떤 날은 뭐 렌트가 그렇게 신난데 갑자기 그걸 듣다가 또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도저히 꼽을 수가 없어서 그때 달러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대사를 만들게요. 어떻게 과거를 잊나. 끝없이 내 맘을 뒤흔드는데 깊숙이 파고 들어와 구석구석 날 핥히는데 렌트 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이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관 검사가 1300대 1. 1300대 1입니다. 정말 1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보면 1300대 1도 있지만 나의 첫 렌트도 그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렌트를 통해서 뮤지컬에 데뷔한 분이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벌써 박수가 나오는데요. 자, 맞아요. 재림 씨와 호영 씨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시죠. 호영 씨예요. 그때도 엔젤. 와. 재림 씨가 또 오른쪽 보이고 있죠? 호영 씨, 재림 씨가 어머나, 어머, 어머머, 어 재림 사진. 어머, 재림 오빠 용냈다. 어머. 지금이나 젊어 보이는데? 벤자민 버튼이었어. 예, 잠깐만. 어때요? 저 재림 씨, 저때 추억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아, 저때 뭐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내기 위해서 하던 때였는데 지금 다시 하게 되니까 생각할 게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네, 콜린이라는 인물의 깊이도 다시 생각하게 됐고 엔젤과의 관계도 그냥 이쁜 사랑이 아닌 정말 그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랑. 네, 또 렌트라는 작품 자체의 깊이도 또 새롭게 다가와서 굉장히 재밌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더 책임감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영 씨는 어때요? 저 사진 보니까 저게 2002년도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21살 때인데 그때는 뭐 재림 씨가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렌트란 작품 자체의 깊이를 잘 모르고 그냥 선배님들 따라서 막 민폐 안 끼치기 위해서만 막 그냥 겉으로만 많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제가 막내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 프로덕션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였었다가 이게 좀 맏형이 돼서 이 같이 작품을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엄청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하모니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나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성기훈 선배님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완전 이해가 돼요. 그때 성기훈 선배님이 제일 나이가 이제 거의 연장자였었거든요. 저랑 10살 차이가 났었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어려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진짜 사람을 보도하더만 줬는지를 제가 지금에서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렌트팀의 막내가 누구죠? 지금 이 자리에서 좋아요. 네. 우리 호영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 막내에게 선배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가식 떨지 말고 자. 사실은 되게 공교롭게 제가 어제 밤에 우리 둘이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수아 씨가 우리 이제 정말 막내 중에 속하는 그런 나이인데 나이답지 않은 굉장히 당참과 당돌함이 있고 그게 그 연습실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선배님들 뭐 언니 오빠랑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위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네 꿈을 펼쳐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뭐 울고 싶은 거 울고 웃고 싶은 거 웃어라! 그냥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본인의 감정 자체를 숨기지 말고 연습실에서조차 터뜨렸으면 좋겠어 수아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김수아 배우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묻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선후배 간의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진심으로. 자, 좋습니다. 지금 그 나우코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급 귀국해서 렌트 공연을 못 보게 됐어요. 하지만
이 쇼케이스라도 생중계로 지금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앞방 1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1300대 1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렌트 오디션에 지원하신 분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1300분이 넘는 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 오디션에는 프로 무대 3개 이상 참여라는 특별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1300분이 넘는 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그 지원해주신 분들 가운데 굉장히 또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다희 씨의 영상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네. 주시죠. 내가 렌트 무대에 선다는 것을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아 정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마냥 영화만 보고 공연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티켓도 너무 비쌌고 꼭 공연을 안 했을 당시였고 뮤지컬을 처음 보게 된 게 이제 시카고란 영화와 렌트였는데 그리고 헤드윅이 딱 세 개였는데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입시를 딱 그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영상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한참 못 봤어요. 왜냐면 저 친구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가수 데뷔를 하면서 잠깐 연락이 안 됐었고 잊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되네요. 이게 그 이때 이제 연습하면서 얘기했어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근데 당연히 이건 꿈으로 끝나겠지? 얘기를 하면서 입시하면서 이 노래를 되게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조앤으로 무대에 섭니다, 여러분. 이야! 그리고 경아 씨랑 나영 씨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봤던 이미지랑 이번에 그 역할로서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서 어떻게 조금 어땠나요? 좀 이게 모험일 수도 있는데. 전 사실 너무 좋아요. 이게 내 모습이다. 좀. 네, 나를 아는 사람들 수많은 알 것이지만 저는 모린 역을 맡아서 되게 자유롭고 뭔가 편해요. 지금 너무 세상 편해 보여요. 경아 씨는요? 저는 반대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공연을 하면서 좀 두려움이 좀 떨쳐지는 것 같고 또 제 안에 모린이 있다는 거를 저희 친한 친구들과 지인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의 것을 만났다. 펼쳐봐라. 그래서 이제 멋지게 펼쳐볼 생각입니다. 네. 두 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린. 자, 그리고 저기에 보면 영감검색어에 흥부자들 보이십니까? 영영으로. 과연 영영으로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흥부자들. 를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하나 더 입수했습니다. 주시죠. 연습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습실입니다. 네. 이게 얼핏 보면 약간 MT형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이 세상 텐션 아니에요, 저 세상 텐션인데 평소 모습이 저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최림 씨, 지금 좀 전에 지나가셨는데. 아, 제가 이게 또 라이브 생중계다 보니까 제 비속어는 안 쓰려고 하는데 정말 팀에 또라이가 진짜 많아요, 우리 팀에. 정말 애들이 이렇게 광기가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배우들이 광기가. 심각해요. 조금이라도 막 틈이 나오면 그냥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저 춤을 추고 있지 않나. 지금 저 굉장히 멋있게 앉아있는 장주 배우 보이시죠? 아, 지우 씨. 진짜 멋있잖아요. 진짜 개삼돌아, 개삼돌아. 견. 아, 견? 예.
진짜. 그냥 뭐 원영이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말 나온 김에 잡아봅시다, 출신. 네. 네. 지금 사실 누구보다도 저 영상을 즐겁게 보시는 모습 제가 봤거든요. 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예. 누군가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예. 다이시군요. 예, 예, 다이시예요. 하루에 편안해지네요. 마음이 편합니까? 네, 네, 네. 예. 제림 씨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너무 맞는 얘기고요. 정말,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지 않았으면 저렇게 마음껏 끼를 부릴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네. 나도 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아닌 저 세상 흥부자는 이 사람이다. 좀 지목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정말 이거는 뭐 누군지 뻔히. 네, 조심. 하나, 둘, 셋. 아, 자, 지금 원영 씨랑 호영 씨. 근데 거의 원영 씨 몰표예요. 원영 씨 마이크 잡으세요. 네. 다 갖고 와봐. 이렇게 되면 이제 음향감 독이 난리 난다. 마이크 섞여가지고. 예, 예. 네. 원영 씨. 네. 아니, 정말. 지금 얼굴은 정말 신생아처럼 생기셨어요. 얼굴 보세요. 너무 정말 지금 갓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인데 저 세상 텐션을 정원 영살 영살 네. 저 세상 텐션을 갖고 계시다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아까 좀 말했지만 저희 작품이 순간 모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너무 슬프면 저도 모르게 확 더 분위기를 올리고 싶고, 그리고 너무 다들 재밌어서 저 혼자 그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뭐 이렇게 아니, 노래 같은 거, 성대모사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원영 씨가 사실 되게 신생아처럼 생기고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생겼어요. 근데 이분의 끼를 보려면 사실 춤을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정말 진짜 잘생겼어요. 아이씨! 네? 생유! 고마워요. 네. 자 갑시다 원영 씨. 그리고 본인이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성대모사 이런 거 좋아한다. 아, 방금 얘기하셨죠? 그 방금 전에 그냥 이거 그 I cover you 할 때 네. 그 콜린을 임재범 씨 버전으로 혼자 했었거든요. 가봅니다. 하나, 둘, 셋.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까? 안 되겠다. 준비나 차이겠다. 음악 하세요. 음악! 이거 혹시 있나요, 음악?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아니, 음악이 없으면 저희 드럼 선생님 비트 아, 역시. 비트 8비트는 예! 가위라! 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질식? 지금 저는 정말 혼자 지금 재즈카페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다 렌트 지금 친구들 아지트 느낌인데 혼자 저기 끝에서 계속 재즈카페 분위기를 유지를 하고 계세요. 질식 괜찮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옷이 네. 머리 잘 됐어요, 오늘. 아, 머리 안 했고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의상이 조금 그래서 네. 남들은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네. 멋져요. 저 스스로는 아직은 조금 불편하긴 하고 그래서 앉아있는 게 조금 계속 그래서 이렇게 조금 허리를 펴고 있어야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정지화면이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줘야됩니다. 네. 서 있고 싶고 예. 네. 자리도 이동하고 싶고 그런데 네.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어요, 주민 씨? 불편해요. 제시가 빨리 편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 흥덕님께서 깡이 생각나네요. 춤 보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예. 원영 씨 보고 그랬던 거. 지금 약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시 보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깡 느낌 나요. 유미님은 렌트 팀 텐션 정말 미쳤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공연은 더 미쳤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공연은 무엇을 상상하던 더 미쳤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렇게 지금 흥이 텐션이 저 세상 텐션인데 저 영광 감성은 뭡니까? 눈물바다. 너무 궁금해요. 이 눈물바다, 아이비 씨, 이게 무슨 말인가요, 눈물바다?
아, 저희가 이제 Seasons of Love를 부르기 전에 앤디 세뇨르 주니어님께서, 우리 연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이 노래를 누구를 위해서 부르고 싶냐. 근데 저희가 두 시간 정도 서서 각자의 정말 속내를 다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거의 그날은 연습이 안 될 정도로, 저희는 이제 시즌스의 반주만 나와도 이제 눈물 나올 정도로 저희가 그 일을 계기로 정말 배우들과 의 유대감이 너무 깊어졌고 서로를 잘 알게 됐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작품을 또 더 뜻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지금 누구보다도 두은 씨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두은 씨도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좀.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좀 그 뭐랄까 솔직하지 못한 면이 되게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는 사람들하고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연습하는 것들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아, 이 작품, 렌트라는 작품이 전달하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정말 마음과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 렌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다 두 분씩 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다희 씨랑 정모 씨만 혼자 원케예요. 정모 씨 좀 외롭진 않아요? 어때요? 외로운 건 사실 없고 그냥 정말 너무 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연습실 올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전혀? 네. 아, 전혀. 다희 씨도? 네. 아, 외롭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 확실하게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수아 씨 막내 행복하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 왜냐면 또 뒤에 무대,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셔서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종혁 씨 오늘 토크 어떠셨나요? 종혁 씨? 너무 오래 쉬었는데 지금 토크. 예. 너무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계셨어요? 뭘 보고 계셨어요? 이분 저분의 말씀을? 정말 이럴 거예요? 종혁 씨 텐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제 텐션이요? 예! 종혁 씨 텐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 정말 렌트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짧은 토크 시간이었지만 이분들의 열정이 가득 느껴졌고요. 무대를 위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토크의 마무리를 좀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분들 잠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이분들을